블박차 이제 우회전할 건데요. 앞에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하다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신호 터졌어요. 자, 빨간불이죠? 자, 신호 떨어졌습니다.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횡단보도 보행자를 건너죠? 꺾어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이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여기서, 나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해서 이제 저 앞에 횡단보도 보행들이 있어 멈추려고 그래요?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와. 이 오토바이 튕겨져서 이 보행자들하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한 사람 붙였어요. 한 사람 붙였어요. 예. 이런 사고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잘못했나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오토바이가 오른쪽, 보통 우리가 갓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용 도로에 주행차로 옆에 있는 공간, 거기를 갓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길 가장자리예요. 길 가장자리. 또길 가장자리 구역이라는 것은 인도가 따로 없는 곳,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의 흰색선 바깥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통칭해서 오른쪽 부분을 갓길 그렇게 얘기하죠. 저 갓길은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차로에는 차한 대씩 가야 돼요. 오로지 자전거만 갈수 있죠. 근데 오토바이가 저기를 빠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 10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할 때지 오디오가 없는데요.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우측 깜빡이 켜야 돼요. 우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 켰더라도 혹시 옆에 자전거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섰다 가니까 이제 천천히 가는데 자전거 쑥 지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오토바이 가면 안 되는 오토바이가 가끔 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깜빡이 켜고 틀기 전에 반드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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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꺾기 전에, 꺾기 전에, 오른쪽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싫으면, 꺾기 전에 안 하려고 그러면, 바짝 붙어야 돼요. 바짝 붙어갖고, 앞바퀴 나가고 뒷바퀴는 여기 인도턱, 여기에 드르륵 긁힐 정도로, 그 정도로 바짝 붙으면 오토바이가 못 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깜빡이 플러스 꺾기 전에, 만약에 깜빡이 안 켰으면은, 풀박차 잘못, 한 30% 되겠죠? 깜빡이 켰더라도 꺾기 전에 안 하면 10내지 많으면 2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향전환할 때, 우회전할 때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아야 돼요. 우측 가장자리에 돌아서 근데 바짝 붙이지 못해요. 깜빡이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꺾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오래됐어요. 2014년 6월 영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2020년 12월에 소개하는 이유는 2014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이 제자리라는 겁니다. 뭐가요? 뭐가 제자리일까요? 가겠습니다. 좌회전합니다. 오르막이에요. 오르막길. 오르막길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틉니다. 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뭔가요? 가속도로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나름대로 빈 구석을 찾아서 피한 겁니다. 더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이 운전 미숙이야. 저희는 차가 지멋대로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경찰은 운전 미숙, 빵빵 자동차는 간단히 쭉 스캔을 한번 해더니 차량에 이상이 없어.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악셀 미친 듯이 그냥 악셀 밟았네. 브레이크를 밟았었는데 악셀 계속 밟았네. 그먼 거리를.
이분이 급발진에서 소송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6년 반 전에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차가 미친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주변 블랙박스 이런 걸 찾아가고서 내가 브레이크등이 계속 불어왔는데 그런데도 차가 막 미친 듯이 달아나간 거 그런 것을 찾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변에 이 2014년도만 해도요 블랙박스 단차가 몇 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차들 수소문 했는데요 블랙박스 안 달았거나 이미 다 지워졌거나 아 지금 이 정도면은 가족들하고 올라가다가 어? 왜래? 그러면서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저 운전자가 미친 듯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착각해서 가속페달을 밟았을까요? 오로지 신과 그리고 운전자는 알겠죠. 그런데 경찰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을 안 해요. 나만 미친놈 되는 겁니다.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으면 뭐라 그럴까요? 브레이크 꽉 밟았어야 됐는데. 아 근데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으면 최소한 엑셀은 밟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또 뭐라는지 아세요? 두발 운전이네. 이런 거는요. 우선 국과수에서는 급발진 못 밝힙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아까 이상하실 때 그걸 봤을 때 그거는 이미 지나가면은 안 돌아와요. 가끔 하더니 제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뭐 하다 보면 탁 멈춰요. 아, 왜 이래? 좀 있으면 또 돼요. 아, 왜 이래? 나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잘 되는데요? 하루속히 입증 책임의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의 결함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도록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문제로 그렇게 추정되도록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주면 됐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때 앞으로는 운전 미숙으로만 몰지 마시고요. CCTV를 그 주변에 CCTV 다 확보해서 오 차가 나름대로 막 가면서 요리조리하면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한 거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가족을 태우고 저 죽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가족을 태우고 미친 듯이 저렇게 질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증명해라. 어떻게 증명해요? 자동차 아까 미쳤었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 미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짱해요. 어쩌라고요? 하루속히 급발진 관련된 급발진 의심 사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차 나 봐라 나 가는데 갑자기 펑 나갔다 그리고 저 먼 거리를 내가 이렇게 달리고 나 나름대로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증명하도록 하루속히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운 나쁘면 미친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블박차는 3차로 달립니다. 좀 빠르네요. 다시 저 앞에 가는 차 블박차 많이 빨라 보이죠? 앞차가 브레이크 들어왔네요. 브레이크 들어왔어요. 저 앞차는 오른쪽 가게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깜빡이 안 켰죠? 깜빡이 안 켜고 이거 한 10m 될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블박차는 빨랐습니다. 처음에 상대차 급차로 변경으로 상대차 70, 블박차 30 나왔었어요. 그런데
앞차가 불박차 과속이에요. 속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곳 제한 속도는 70이었는데 두 배 넘었어요. 146이었습니다. 엄청난 과속이죠. 과속은 눈에 보고도 못 피하는 게 과속이에요. 네. 그리고 과속은 대형 사고의 원인입니다. 상대차는 깜빡이었고, 그런데 블박차는 엄청난 과속이고, 이제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이제 거꾸로 블박차 가해 차량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100대형이잖아. 100대형 잘하면 뭐 20, 30은 뭘. 그러면서 앞차가 70, 블박차 30이었던 게 완전히 뒤바뀌고서도 그거보다 더 불리해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잘못된 생각하시나요? 깜빡이 없이 급차를 변경한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제한속도를 두 배나 초과한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온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과속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이런 게 어렵죠? 과속은 나빠! 시속 146이라니! 그렇게 하면 2번일 거고요. 뒤를 보고 들어야지! 그렇게 보면은 깜빡이 앞차가 더 잘못이고요. 와, 여러분들은 역시 앞차가 더 잘못이다 72%, 과속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그렇죠? 과속한 거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쁜데요. 블박차가 70을 지켰더라도 사고 났겠죠. 왜? 앞차가 아까 뭘 했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속도 뚝 떨어지고, 그리고 꺾을 때 뒤를 안 봤죠. 뒤를 봤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뒤를 보세요. 깜빡이 켜야 되겠죠. 물론 앞차는 아까 보니까 차가 없었어. 그래서 나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깜빡이 켜고 그리고 꺾기 전에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상대차, 자 지금은 쭉 가요. 브레이크 들어옵니다. 이 브레이크 들어왔더니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차가 70으로 가서 70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속도가 떨어지죠? 예. 블박차는 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좀 신경 썼어야 되네. 쭉 가고, 여기서. 과속 나쁘죠? 그러나 깜빡이 안 켜고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뒤에서 만약에 덤프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발, 미리 깜빡이 켜고, 그리고 이거 꽝꽝 꺾기 전에 제발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오는 거는 갑자기 신호 위반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갑자기 중앙선 쑥 넘어오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제발. 과속 무척 나빠요. 그러나 지금은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온 저 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저 차 과실, 거꾸로, 앞차 70, 뒤차 30, 또는 60대 40. 네, 앞차가 더 잘못해야 옳겠습니다. 블박차는 이제 과속에 대해서는 처벌 받아야 되죠. 과속, 60km 초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벌점 60점, 그리고 범칙금 12만 원. 아, 그게요, 12월 10일부터는 제한속도는 100km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칙금이 아니에요. 벌금이에요,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시속 100km 초과하면요. 도로교통법 153조의 2항.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속도보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사람. 범칙금이 아니고 형사처벌 받아요. 100만 원 이하에 100만 원. 벌금 최고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주부터요. 과속 엄청 나쁩니다. 그러나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온 거. 아, 물론 거리가 있을 때는 달라요. 네, 거리가 있을 때는 지금은 불과 10m도 안 돼서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차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가 한 7, 80m 두고 왔는데 빵! 그래서 그건 뒤차 100%죠. 그런 경우는. 아, 물론 이제 그때 깜빡이 여부가 또 문제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경우. 거리가 멀면 뒷차가 당연히 되지 못한 거예요. 과속관차가요. 근데 조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깜빡이 안 켜고 급차변경차가 더 나쁘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속도가요. 엄청 빨라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무진장 빨리 가요. 제가 속도는 여기 60인 것 같은데요. 60도로에서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가겠습니다. 빵 달립니다. 자, 제한속도 60이죠? 처음에는 높지 않은 80, 87, 90, 어머, 100을 넘었네? 아니, 왜 이렇게 시내 도로에서? 아, 왜 이런데요? 107까지 올라갔어요? 저 앞에 차 차례 있죠? 네, 깜빡이 킵니다. 저 앞에. 네, 깜빡이 키죠? 깜빡이 2차로 들어오더니, 깜빡이 끄더니! 예. 아니, 저 앞차도요, 깜빡이를, 자, 가다가, 요차. 깜빡이 좀 계속 키지. 깜빡이를, 여기까지만 키고, 마지막에 껐어요. 허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한 15, 16m 되겠, 15? 17m? 아, 15m 되겠네요. 한 15m에서 저 차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언제부터 잡나요? 예. 요 대각선으로 해서 요 길로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속도가 떨어진 상태죠.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올 때는 깜빡이 켜고 여기서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꾹 잡으면은 시속 60으로 가더라도 아 그래도 그것도 멈추네. 왜 멈춰? 아이 참나 뒤늦게 발견했나요? 여기서 가려면 쭉 가지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블박차 속도는 아까 시속 100일까지 올라갔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내가 시속 60으로 갔더라도 상대차가 마지막에 브레이크 잡으면서 변경하면서 뚝 쓰면은 그거 어떻게 피해? 그럼 앞차 100% 잘못 아니야? 아 근데 블박차 너무 가속한 것 같아. 아이고 60도에서 100이 뭐야? 아 이거는 그래 앞차가 더 잘못됐지만 블박차 잘못 좀 있어. 20, 30분은 있어. 아니야 엄청 넘어가서 블박차가 더 잘못이야. 투표 시작. 네 앞차 100%라는 의견도 10% 있습니다. 앞차 7, 80%, 블박차도 20, 30% 있다는 의견이 78%입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2% 있습니다. 엄청난 과속에 꽂히면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블박차도 잘못했죠. 그런데 한꺼번에 두 개 차로를 건너오면서 마지막에 깜빡이도 안 켜고 그리고 마지막에 탁 멈추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서 앞으로 빠져줘야죠. 마지막에 탁 멈춰요. 이론적으로는 블박차가 60이었다 하더라도 상대차가 뒤를 안 보고 그냥 쑥 들어가다가 저랬으면은 그러면 시속 60이라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100대 0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블박차가 저렇게 빨리 달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요. 저 차가 깜빡이. 이 앞이 뻥 뚫렸어요. 뻥 뚫렸으면 그냥 앞으로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진로 변경으로 뭐예요? 이쪽에 좌회전 차로 들어가려고.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저 그냥 똑바로 가도 되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와요. 그럼 이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은 각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각도가. 그리고 이 차가 바로 여기인데 굳이 이 뒤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차가 여기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저 삐딱선 기적 소리 저 앞에 보이잖아요. 그때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겠죠. 아, 삐딱하게 들어오는데 깜빡이 켜고 저기서 굳이 차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차로 변경하네. 저 차 왜 저래 여기서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지금쯤에서 여기서 거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30여 미터 넘죠? 그럼 여기서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를 계속 주시하면서 빵 했더라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들어오고 마지막에 깜빡이도 끄고 여기서 급
예. 변경 후 흡제동 매우 위험하죠? 앞차가 더 잘못됐지만 블박차에게도 20, 30%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이 차를 가해차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이죠. 근데 어떤 경찰관, 어떤 조사관들은 제한속도 20km 초과했으면 당신은 중과실이야. 20km 초과하면 속도 위반 사고잖아요. 당신은 중과실. 저쪽은 잘 살피지 못한 그냥 일반 과실. 중과실도 나쁘지. 네가 가해 차량이야. 이런 조사관도 계십니다. 그건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아야 되죠. 네. 40km 초과인지 아까 100일까지 나왔었는데요. 위험을 느낄 때 그때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요 숫자가요. 이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100일 써 있네요. 저 100일. 저걸 기준으로 해서 40km 초과. 그러니까 벌점 30점과 범칙금 9만 원. 그렇게 할런지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다시 속도를 분석해서 아, 오차를 감안하면은 40을 초과하진 않았어. 해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 할지. 그건 이제 경찰의 몫이죠.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죠. 2차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박차도 잘못했습니다. 과속하지 말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들어가지 말고, 한 칸, 한 칸. 차로 변경은 무슨 논처럼? 다랭이 논처럼 한 칸, 한 칸씩 들어가십시오. 여기는 좌회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차로가 두 개예요. 그럼 우회전할 때 이 차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회전하면 3차로예요. 요 차는 2차로 들어가면 되죠. 우회전할 때도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블박차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사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끊겨요. 블박차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랑 사고 나는데요. 처음에 여기서 가다가 잠깐 끊겨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중간에 영상 끊기고요. 어떤 사고? 여기서 우회전하는데요. 우회전 들어가요. 나는 2차로, 상대는 3차로로 가면 돼요. 근데 상대가 깜빡이도 없이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가는데 이렇게.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회전 차로가 두 개인데 상대는 3차로 가고 저는 2차로 가면 되는데 상대가 갑자기 3차로 가다 2차로 툭 치고 들어오면은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같은 보험사인데요. 저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크게 우회전한 상대 차가 100% 잘못이다. 아,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잖아? 그러면 천천히 해서 고차가 좀 앞에 있으니까 툭 나올 때 내가 멈추면서 빵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에 좌회전할 때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작 같이 좌회전 2차 푹 때렸으면 그건 백대형 아닌가? 유도선 침범해도 백대형, 가상 유도선 침범해도 백대형인데 똑같이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백대형이지. 네, 그렇게 보면은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84%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은 보세요. 우회전은 이만큼만 가면 되죠. 좌회전은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멀리 가면서 멀리 여유 있게 가는데 푹 때리면은 그리고 또 다 돌아서 여기서 푹 때리면 좌회전은 100대인데 우회전 조금만 가면 되잖아. 조금만 천천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회전 천천히 돌라고 돼 있잖아. 천천히 돌았으면은 그럼 그 차가 어이 저 왜 저래? 아 그렇게 보면 상대차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블박차에게도 네, 10 내지 20이 있다는 의견이 16%입니다. 과감한 판사만 넣으면 백대형 할 수 있어요. 좌회전 방식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중간에 영상이 이분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중간에 없어졌어요. 영상이요. 그래갖고 중간에 끊어진 거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못 찾으셨어요. 가끔 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블박차가 조금 서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 여기서요. 중간이 없고. 자 이때 어떻게 천천히 돌아야죠. 천천히 스무스하게.
천천히 돌았더라면, 그럼 저 차가 내 앞에 있어요. 천천히 돌았으면, 뭐 이때 내가 브레이크 꾹 한번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꾹. 빵이 늦은 것 같아요. 블박차가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차라면, 여기요. 저 차일 것 같아요. 예. 예, 같은 차예요. 그러면 블박차 좀 천천히 갔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0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블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좀 복잡합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블박차는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다가 여기서요. 자, 이제 앞에 신호가 직좌 신호예요.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지구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요.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아이쿠. 나 좌회전해서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좌회전해서 직진할 수도 있고요. 좌회전할 수도 있어요. 좌회전해서 1, 2 갈 수도 있고요.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골목. 나는 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차는 지나갔고요. 그 다음 차. 그 다음 차가 멈추는 듯이 합니다. 멈추는 듯이 하다가 자, 저기 있어요. 내가 가니까 멈추는 듯이 해요. 여기서요. 여기에서 내가 가는데 아이고 하 특이한 곳입니다.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11시 방향으로 들어간 겁니다. 상대차는 나한테 양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블박차가 저 택시처럼 이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요 차가 잠깐 서서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윤리 들어가니까 으아! 생각하고 달라진 거죠. 예.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했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입니까? 100대 0 아닙니까? 100대 0이다. 100대 0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죠. 투표 시작. 상대차가 양보했어요. 그죠? 양보했는데 쭉 지나가겠지 하고 가다가 벅 부딪혔어요. 풀박차는 아니 내 신호에 따라서 저 양보하니까 그냥 쭉 가는데 지나간 날 퍽 때렸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0%입니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0%고요.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0% 있습니다. 아니 나 신호에 따라 갔고 그 차가 멈춰서 내가 가는데 내가 뭘 잘못이야. 나 그럼 어떻게 가? 그렇게 하면 100대 0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오는 차가 헷갈릴 수 있잖아. 이 차는 이거 몰라요. 이 차는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아요. 근데 난 일리 가야 돼요. 그럼 일리 가면은 내가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고 일리 뚝 들어가면은 오 빠질 줄 알았던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일리 갈 때 여기 요 차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차한테 미리 내 속도를 주면서 빵 멈추는 거 보고 들어갔더라며. 근데 빵 소리가 늦죠? 빵 그런지 아나요? 예. 좀 일찍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에서 아 이거 100대 0 아닐 수도 있겠다.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고인데요. 아이 참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 분심이 없이 법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대 10으로 판결 나왔어요. 항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험사가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못해요. 항소하지 말래요. 안 해준대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의견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투표 결과 80대 20이에요. 100대 0이 80대 20이에요. 자 여기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가 과연 뭘 잘못했을까? 뭘 어떻게 될까? 멈추는 차한테. 아니 멈췄다 가는 차가 양보했으면 확실하게 양보를 해야지. 내 앞을 다 가로막는데 그냥 간다고? 앞을 안 봤잖아요. 100대 0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교차로 특이한 거 그래서 90대 10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반의 가능성
항소해서 판단하고 더 받아보는 게 옳겠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어 항소 못한다? 이런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항소하는 사건 중에 99%는 새로운 증거 없이 똑같은 것 같고 새로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험사가 뭘, 그런 걸, 보험사는 도대체 새로운 증거 없어 항소를 못한다? 이런 챙챙, 아이고. 여러분들은 80%가 백경이라는 의견입니다. 항소해보세요. 보험사 직원한테요, 무식한 소리 그만하고요. 새로운 증거 없다? 1심 판사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항소심 가면 셋이서 봐요. 세 명이 같이 합의하면서 보는 합의구 재판부에서 과연 몇 대 몇으로 보는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그게 항소입니다.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100대 0 쪽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상당히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는 분입니다. 아, 저한테 변호사님 저 사고 날 뻔했어요. 아, 그래서 제발 헷갈리지 말고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좀 미리 결정 좀 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100점 안 드리고요. 채점하면 한 90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예, 변호사님 앞으로는 더 100점 받겠습니다. 100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하이패스권 나갔죠. 나가서 쭉 갑니다. 자, 앞에 쭉 가는데요. 앞에 스트렉스가, 저 스트렉스, 어, 뭐야, 갈라면 가고 말라면 하지. 어영부영? 어영부영? 아, 빨리 가! 브레이크 잡고,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 예! 에이, 참나. 다시, 저 차가요. 여기서 처음에 나갈 때, 저, 예. 앞에 스트렉스가 이상해요. 다른 차도 쭉쭉 빠지는데 저 차가 못 가요. 그래서, 아이, 저 이상하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내가 피해 가야 되겠다. 자, 지금 이제,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 차가 이제 몇 깜빡이 뒤에 보니까 저 차 이제, 이때! 예. 요 차 뒤에는, 아, 차 안 오는구나. 옳지, 안 되겠다. 이 차 이렇게 느리게 하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미리 빠져야지. 그니까 저 천천히 가지, 다른 차들보다. 이상해요. 이상해서 내가 빠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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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차 한 대 더 지나가면 가야지. 요 때, 이제 들어가는, 근데 천천히 앉으라는데 멈추네요. 이 차가 여기서 헷갈려갖고, 여기서. 앞차가 느리게 가서 미리 대비하신 거고 참 잘하셨어요. 근데요, 좀 여유를 더 두세요. 사고 날 뻔했어요. 사고 났으면 뒷차가 더 잘못이에요. 앞차가 어영부영 하면은 미리 피해가야죠. 미리. 근데 앞차랑 붙었어요. 상당히 붙었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쯤에서, 저, 내가 좀 속도 더 줄이고, 여기쯤에서 변경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죠? 점점 더 가까이? 그러나 이제 옆으로 같이 가지고 옆에 보고 있어요? 옆에 보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앞차가 서 있어요. 어휴, 저쯤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채 대비할 때는 거리를 두세요. 이상한 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90점 맞으셨는데요. 다음엔, 100점 맞으시겠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요, 저 차 이상해서 미리 빠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고 날 뻔했잖아요. 다음 100점 꼭 맞으시고요. 네. 더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편요. 사고 날 뻔하고 20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분 후에 또 한 번. 자, 여기서요. 어이쿠. 다시 한 번, 문이 갑자기 벌렁! 예. 두 번째는, 앞에 차가 서 있길래, 저 차 왜 서, 쟤 거꾸로 서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옷 입고, 운전자도 있고, 아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피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하셨기 때문에 문이 갑자기 열렸지만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차가 보이면,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 블박차는 포토트럭입니다. 이곳은 1, 2, 3차로예요. 3차로에 쪼록 택시들이 좀 불법 주차되어 있네요. 네, 택시들이 손님 기다려 쪼록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기 좀 공간이 좀 여유는 있어요. 차 충분히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택시들이 쪼록 서 있는데 택시가 서 있다는 것은 택시기사가 타고 있다는 거죠.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하고 이 택시는 주차는 주차예요. 주차는 주차지만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블박차 갑니다. 가는데요. 3차로로 가네요. 3차로로.
3차로. 3차로가 뻥 뚫리네요. 네, 뻥 뚫려서 그냥 가는데. 그런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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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다시. 자, 옆에 1, 2차로는 차들이 많아요. 여긴 뻥 뚫렸어요. 나 지금 오늘 가서 배달할 게 많어. 그래서 난 좀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제한속도를 오버한 건 아니에요. 제한속도 50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요것도 문 열리고요. 뒤에도 사고 날 뻔했어요. 뒤에 차도 문 열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자, 보면은 가다가, 여기도 문 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뒤를 봤어요. 뒤를 보고 안 열었고, 여기는 문 열고 나와요. 그러면 저거 피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가다가, 지금 문 열리는데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저렇게 갑자기 문 열면 어떻게? 문 연 쪽이 100% 잘못이야?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박자도 10% 잘못이 있어? 20% 잘못이 있어? 30% 잘못이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0이나 90대 10이야 라고 얘기하고 택시의 보험사는 80대 20이야 그랬었대요. 원래 개문사고는 80대 20이잖아. 100대 0이나 90대 10, 80대 이거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100대 0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네요. 100대 0, 100대 0, 62%, 90대 10, 16%, 80대 20, 14%, 80대 20, 14%, 70대 30, 8%. 100대 0일까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여기 가시겠어요? 오토바이는 가도 돼요. 오토바이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열리고 가면 문 열어도 괜찮아요. 문 열리면 한 1m 돼요. 요 공간이 거진 3m 가까이 되겠네요. 근데 자동차는 한 18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 열면 무조건 부딪히죠. 여기 안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여기를 그리고 가려 그러면은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걸 갈 수도 있어요.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그래도 천천히 가야죠. 자, 보세요. 여기 이런 큰 차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렇게 달려서 제한속도 여기 60도로였네요. 네. 그러다 나중에 50도로로 바뀌는데 가시겠습니까?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는 게 좋죠. 아니, 택시들이 손님 없으면 기다리다가 아이고, 뒤에 차한테 자, 우리 저 커피 한잔 할까? 우리 담배 한 대 피울까? 그럼 문 열고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문 열릴 수가 있죠. 저 차들은 쭈르륵 주차되어 있으면 문 여는 차가 없어요. 근데 택시는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위험해요. 위험한데 가면 안 되죠. 분심이 갔어요. 분심이에서 75대 25로 나왔어요. 1차 75대 25, 2차 75대 25. 근데 분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뻔히 보이네. 자, 봐라. 저기서 문 여는 게 여기 보이지 않느냐. 보였으면은 미리 빵 해주든가 했었어야지. 미리 보이는데 조금 더 미리 보이면 언제쯤일까요? 이때 보이네. 여기 보이네. 근데 여기에 간격이 얼마나 될까? 하나, 둘, 셋, 한 17m 될까요? 시속 60으로 달릴 때 저 피할 수 있나요? 절대 못 피해. 저게 보여서가 아니라 분심이는 이유가 보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인다는 거. 보여서가 아니라 여기는 왜 여기를 가느냐. 부담스러운데 가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이 3차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날 좀 바빠서 그랬대요. 빨리 배달하고 또 오고 그래야 돼서 그래서 그랬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바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가지 마세요. 저는 요번에 진짜 오랜만에 분심이 결정. 그럴 수 있다. 위험한 곳이다. 위험한 곳에 갔으면 하면 사고 날 수 있다. 부담스러워 간 거, 불박차 20%, 많이 보면 30까지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 결혼 10년 차, 그리고 7살, 9살,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회전할 겁니다. 저 앞에 육교를 딱 지나면서 우회전할 건데요. 보시죠. 자, 라디오 소리입니다.
차선은 물고 가시네요. 차선은 물고. 자, 녹색 신호예요. 여기서 우회전하실 겁니다. 네, 우회전하시는데 오토바이는 그냥 가고요. 나는 저기 애기랑 엄마랑, 네, 먼저 가. 손짓 해줍니다. 먼저 가. 그랬더니 애가 손 들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 까딱하네. 어이, 고개도 까딱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자, 여기서요. 여기서 부인이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해? 왜 차선을 물고 가? 아니, 여기 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당신 운전이 잘못하는 거야. 차선 물고가 잘못됐어. 왜 두 차로 물고 한 차로씩 가야지? 이거 잘못됐고. 그리고 여기 멈췄어야지, 여기 정지선에. 정지선 멈춰도 당신은 왜 정지선 안 멈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쑥 가네? 아, 나 여기 멈췄잖아. 아니, 여기 말고 거기서 멈췄어야지. 저 애기 까딱하는 거 보세요. 애기가 나중에, 아이고, 엄마 인사하시고, 애기도?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예. 그러면서 부인이, 아니, 당신 차선 두 개 밟은 거 하고, 그리고 정선에 멈추지 않은 거 당신 잘못한 거야. 아니야. 여기서는 생각해봐. 여기서는 내가 이쪽으로 지금요, 남편분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기 위해서 여기 차들이 다 저 있잖아. 여기 차들이 안 다니잖아. 안 다니니까, 여기 안 다니니까 내가 간 거고, 그리고 혹시 뒤에서 오토바이 같은 폭 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자, 이제 지나고 나 이제 오른쪽 붙잖아. 그러고 또 요거는 요, 녹색 신호잖아. 녹색 신호인데 내가 여기 멈춰야 되나? 아니, 나 그다음에 멈췄어. 그다음에 애기 보고서 멈춰갖고 지나가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부인은요, 아니래. 당신 틀렸대요. 제가 그래서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 원칙은 부인 말씀이 맞죠. 부인 말씀대로 처음에 2차로 가다가 2차로 쭉 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아니, 여기 점선이에요? 점선에다가 실선 구간입니다? 이 실선 구간, 이 청색 실선 구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실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게 긴 실선, 30m 넘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럼 그 앞에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꺾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꺾으면 뒤에서 오는 뭐 차들이 올 수 있어. 꺾는 게 위험하죠. 미리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청색 실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두 차를 물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정지선 요것도요. 여기는 여기가 빨간불일 때 여기 쓰라는 거지. 녹색이면은 가면서 우회전하는 거죠. 가면서 우회전하면서 그러면서 요 횡단보도 앞에서 여긴 정지선이 따로 없어요. 정지선은 여기는 요쪽엔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 서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요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섰잖아. 그럼 내가 뭘 잘못했어, 여보. 그래서 제가 남편분 손을 들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좋아. 그래. 어쩔 수 없이 청색 시선 그건 이해하겠는데. 근데 나는 저럴 때 섰어. 그러면서, 어디서? 뭐라더라? 흥분의 화덕인가? 어디에서요?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 흥분의 화덕. 여보, 나는 흥분의 화덕, 아마 식당인가 봐요. 흥분의 화덕 가기 전에 나 멈췄어. 그래, 흥분의 화덕이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로드뷰를 들어가 봤습니다. 로드뷰. 여기요. 여보, 나는 여기서 여기 꺾기 전에 난 이제 멈췄단 말이야.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호등, 여기는요, 여기에 대한 정지선이 아니고요. 요 정지선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중앙선이 끊겼어요. 여기서 좌회전한 차도 있고요. 여기서 좌회전한 차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한테 양보해 주라고 있는 정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회전할 때 여기 멈추면 돼요, 여기요. 그런데 여기 멈추신 거 잘하신 거예요. 왜? 여기 한번 멈춰야, 그래야 주변을 살피고 꺾을 때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네, 그건 잘하셨습니다. 부인의 운전 습관도 참 좋으신 거예요. 한번 멈추고 또 한번 멈추면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한테 먼저 지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부인도, 그러니까 부인은 여기랑 좀, 나는 지나는 여긴데, 근데 그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나는 애기들 재우고
변호사님 댓글을 보여줬는데요. 아, 나는 우회전하기 전에 멈췄단 말이야. 어디서? 아, 흥분해 하도 그 앞에서. 로드뷰 찾아봤더니 아까 그거예요. 아, 거기는 신호등이 없잖아. 신호등 없으면 당연히 일시정지해야 하고 6규모 정지선은 변호사 말씀대로다라고 하고는 아, 그래. 당신 일시정지 잘했다. 맞아.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것이 그게 더 안전합니다. 두 분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러분들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는 종합적인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블박창 택시인데요. 예, 택시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길 갑니다. 택시 쭉 가는데요. 빨간불이죠?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니까 쭉 가다가 사람이 건너요. 사람이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보행자 둘 크게 다쳤답니다. 두 보행자 모두 12주 진단 나왔대요. 이번 사고 우리가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보행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언제 건넜을까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서 신호가 이때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었는데 보행자 어디 있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칸이 한두 칸 남아서 빨리 건너서 뛰든가 해야죠. 뛰든가. 근데 그냥 여유 있게 갑니다. 이렇게 비 내린 날 여기 빛이 어른어른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운전자가 이렇게 자 앞을 볼 때요. 앞을 볼 때 조금 전에 여기서요. 지금은 내가 멈출까 하는데 이제 신호 바뀌니까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은근히 또 A필로에 가려질 수도 있어요. 원래 깜빡깜빡하면요. 몇 칸 남았나 보고요. 내 걸음으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걸어가시고요. 지금 여기가 왕복 넓은 길이네요. 몇 차로야? 왕복 7차로 정도 돼 보이는데요. 요새는 가운데 포켓차로가 있어서 홀수차로가 많아요. 저런 데는 건너려면 20초는 있어야 돼요. 빠른 걸음 걸어도 20초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 10초다. 뛰어야죠. 뛰어야 되는데 둘이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천천히 신호 바뀌었고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보행자는 들어오지 말았을 때는데 그리고 빨간불로 바뀌었으면 뛰어서 건넜어야지. 그 전에 뛰었어야 돼요. 자동차는 신호 바뀔 때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다가 자 멈출까 하는데 신호 바뀌죠. 이때 다행히 옆에 선배들은 없어요. 먼저 온 차는 없어요. 먼저 온 차는 없더라도 신호 바뀌었구나 빵 나가면 안 돼요. 혹시 뒤늦게 오는 사람 있나 없나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빨간불이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 사고 아닙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는 녹색 신호 해가죠? 블박차 신호 위반도 아니고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보행자 녹색 신호일 때만 횡단보도고요. 이미 이거 횡단보도 없어요. 지금 횡단보도 안 해요. 부단횡단해요. 그래서 이건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요. 신호 위반도 아니고요.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좀 더 잘못한 걸 봅니다. 자동차 잘못 한 70 볼 것 같아요. 깜빡깜빡거릴 때 뒤늦게 건너간 보행자 30.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40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자동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망하면 자동차 운전 처벌받습니다. 부상사고일 때는 12대 2의 사유에 안 들잖아요. 과속 아니죠? 신호 위반 아니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죠? 즉 횡단보도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범 처리 끝납니다. 하지만 만일 저 보행자 중에 누군가가 크게 다쳤다면 크게 다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크게 다치는 중상입니다. 중상해. 중상에는 뭘 기준으로 하나요? 진단? 8주 이상? 10주 이상? 12주 이상?
아닙니다. 다리가 분쇄골절되면은 그럼 막 네 달, 여덟 달씩 입원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2주 진단해요. 다리 골절된 것은 중상이 아니에요. 좀 시간은 걸리지 나중에 붙으면 걸어다닐 지장이 없어요. 중상에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영구적으로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 상실, 완전 상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중상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는 형사합의가 필요해요. 종합보험 말고 종합보험으로 민사는 다 처리되죠. 중상해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보험 처리 끝나요. 그리고 나 그냥 벌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리고 둘 다 12주 진단 나왔대요. 그러면 15점. 근데 상대도 잘못 있으니까 반 깎이죠. 반 깎이면은 그럼 7점. 벌점 24점 하고 그다음에 범칙금 6만원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저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식물인간 좀 좋아져서 반은 무슨 편마비, 팔다리 절단 그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상에는 종합보험만으로는 안 된다. 최소한 내가 저 사람 처벌해달라 말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중상에도 식물인간인데도 사지마비인데도 그런데도 종합보험 처리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사망사고에 비해서 내가 결코 약한 게 아닌데 왜 종합보험 처리 그냥 끝내느냐. 나한테 물어는 봐야지. 처벌해달라 안 해달라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처벌하면 괜찮다. 그러나 내가 합의 안 해주면 처벌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중상이면은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가. 그러나 구속은 안 돼요. 어차피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만 합의하면 돼요. 경찰에서 합의되면 거기서 끝. 검찰에서 합의되면 거기서 공소권 없음이에요. 시간을 많이 줬는데 합의가 안 돼요? 그게 기소됐어요. 법원에서 합의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에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 그런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은 글쎄요. 블박차가 더 잘못했지만은 무단횡단은 잘못도 있어요. 신호 바뀔 때 중간에 빨간불 바뀌었으면 가운데 서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일부 있어요. 끝까지 합의도 안 하고 그럼.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만약에 얼마큼 다쳤는지 모르겠는데요. 1급 상해. 식물인간이라든가 또는 마비 환자라든가 전신마비라든가 그래서 3천만 원까지 보통 나오죠. 3천만 원. 거기다 플러스 내 돈도 좀 보태서요. 그래서 합의로 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집행유예 될 것 같습니다. 벌금형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벌금형 되면 그것은 어차피 나와요. 운전자 보험에서. 이런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끝까지 합의 안 해준다. 중상해라면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 운전자 보험 플러스 어느 정도 해서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상대가 공탁만 걸고서도 그러고서도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많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 피해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면 공탁 갖고 안 돼요. 근데 피해자에게도 한 30% 많은 40% 정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탁 걸고 집행유예 되면은 그 공탁금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소송에서 공탁금 또 빠져요. 다 공제가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많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 형사비 지원금 플러스 알파에서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건 12주 진단이라고 그래서 그런 12주 진단이면 다리가 크게 부러진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가 마비 환자가 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요. 더 중요한 건
깜빡깜빡하는 거. 깜빡깜빡하기 시작할 때는 건너가도 돼요. 근데 깜빡깜빡 한참 된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사고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네. 그때 빵 들어가지 마세요. 뒤늦게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블랙박스에서요. 오디오가 들들들들들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조금 음량이 좀 이상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블박차는 정선으로 가다가요. 날벼락 당하는데요. 잘 보세요.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디오에 뭔가 불량이에요. 자,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차. 아, 아니네. 아니네. 예, 쭉 가는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야? 뭐야? 보셨어요? 방금 보고 날아왔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뭔가가 날아오는데요. 가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예, 소리가 오른쪽 차는 아니고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가 뭐야? 하늘에서 뭐가 날아왔어요. 뭐예요? 저게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 망정이죠. 유리창 맞아서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뭘까요? 쇳덩어리? 쇳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쇳덩어리가 아니고요. 요거랍니다. 여기에 요거 구멍 파는 거죠? 청공기인가요? 요거를 좀 옮기는 중이에요. 저기 포크레인이 옮기고 있습니다. 저걸 옮기다가 나뭇가지를 탁 가로수 나뭇가지를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날라오더니 공사 현장에서 날아왔어요. 공사 현장이 인정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날아온 건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에 나무. 이게 저거요. 유리창 들어오면 내가 가는 속도 때문에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내 눈 퇴역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야, 이거 진짜 완전 날벼락이죠. 하늘에서 이런 게 날아올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차는 올 뉴 소렌토예요. 차량 수리비로 149만 원 나와서 일단 수리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업체에서요, 수리비는 다 줬어요. 근데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에 땡치재요. 아니, 제가요, 아직까지 무사고였는데요.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중고차 시세 알아보니까 150만 원 좀 떨어진대요. 원래 평균 가격보다 150만 원 못 받는데요. 허허, 제가 경락손해 줘야지 했더니 5년 넘었대요. 5년 넘었어도 제가 잘 타가고 깨끗했어요. 수리는 당일 끝났답니다. 그래서 렌터카 안 빌렸어요. 근데 10만 원? 그냥 10만 원 받고 끝내야 되나요? 아, 10만 원이 뭐냐면은 광택 내세요. 네, 광택비. 아니면 하루 고생해서 교통비. 10만 원 받고 끝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경락손해. 오늘은 이 경락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락손해가 무슨 뜻인가요? 급격하게 하락한 손해. 급격할 때 그 격자예요. 하락할 때 락자고요. 경락손해. 경락이 아닌 이응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격. 급격. 내 차가 원래 한 2천만 원 받을 수 있었어. 근데 사고 나서 흔적, 사고 이력 때문에 2,500밖에 못 받아. 500만 원 뚝 떨어졌어. 아니야. 2천만 원이 1,500. 2천만 원에 1,5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게 경락손해예요. 경락손해를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그럼 기준이 있어요. 보험 약관에. 아이고, 제 머리를 때리려고 하니까 좀 치울게요. 동그라미는 옆으로 좀 빠져라! 예. 보험 약관 기준에.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첫째,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돼. 출고한 지. 그리고 수리비가 사고 났을 당시에 그 차 값에 20%를 초과해야 돼요. 예컨대 내 차가 중고차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20% 400만 401만 원이 돼야 돼요. 400만 원보다 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첫째 5년 안 넘어야 되고요. 둘째 수리비가 차값에 그 당시 차값에 20%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까지는 수리비 20% 줘요. 1년까지는 2년까지 1년 초과하고 2년까지는 수리비의 15% 줘요. 2년 초과해서 5년까지는 수리비의 10%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2천만 원이에요. 중고차 시세가. 근데 수리비가 1천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5년 안 지났어요. 1년 안 지났으면 1천만 원에 20%. 200만 원. 2년 이하면은 150만 원. 5년 이하면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동차 시세락 손해, 경락 손해라고 합니다. 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20%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보험사에서 싼 데 가라고 여기 가면 잘해줘, 여기 가면 잘해줘. 그게 요 경락 손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0% 초과, 20% 초과 안 되게 하려고 싼 데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 셋째. 1년 이하는 20%. 1년에서 2년까지는 초과대서에는 15%. 10%.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2년까지만 줬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금감원에 계신 분이 제 진행하는 방송에 나오셨을 때, 그거 왜 2년까지만 했나요? 그랬더니, 아, 예, 일단 2년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또 연장 또 늘릴 거예요. 뭐 3년이나 또 한 5년이나 또 늘릴 생각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07년도인가 그 무렵이었어요. 거의 십몇 년 만에 이제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떡할까요? 법원에서는 이 기준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은 보험사랑 합의할 때는 약관 기준이에요. 하지만 법원에 소송하면 법원 기준입니다. 법원에서는 5년 지났어도 5년 지나서 인정해 줄 수 있죠. 또 꼭 20% 초과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차값이 떨어진 게 꼭 수리비 20%, 15%, 10%만 하네? 아니에요. 실제 떨어진 거 인정해 줘요. 그런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소송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제 차값이요. 이게요. 2천만 원 했었는데 이거 뚝 떨어졌어요. 증명하세요. 입증하세요. 매매센터, 중고차 매매사업소 이런 데 가서 뭐 떼와요? 그거 판사가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줘요. 옛날에 소액 사건에서 그냥 가끔 인정해 주는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판사님, 이 사람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판사님! 판사님 지적해 주세요. 자동차에 잘하는 전문가를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이 차값이 그 당시 얼마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다는 거, 그거 감정해 주세요. 그럼 판사가 그렇게 하십시다. 감정하시죠. 감정비가 500만 원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큰 차는요. 일반적으로 300만 원 됩니다. 500만 원 빼? 그거는 저 500만 원 저거예요. 저기 저 화물차 중고차 저 화물차 수리비 내역 수리비 적정성 할 때는 500만 원 들어요. 근데 큰 차는 500만까지 들어요. 예. 자. 그 감정비가 일반적으로 300만 원 됩니다. 300만 원 들어서 지금 얼마 떨어졌죠? 아까 150만 원 떨어졌죠? 150만 원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 듣고 그거 받으려고 내가 300만 원 들어 소송한다고요? 나 홀로 소송하더라도 어차피 300만 원 들어요. 감정비. 이건 감정인한테 주는 돈이에요. 변호사 선임 하면 변호사 300만 원, 감정비 300만 원, 600만 원 들어갔고 나중에 경락손해 인정될지 안 될지 해봐야 돼요. 재판해봐야 돼요. 경락손해가 인정될지 안 될지 법원에서는요. 그 자동차에 진짜 뭐 뼈대, 또 엔진룸 크게 뭐 이렇게 크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하고요. 조금 옆에 뭐 문짝, 보리 이런 거 잘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물론 새 차, 진짜 새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옆에 문짝이 망가지고 그랬으면 아이고 저 차가 떨어지겠네. 그런 경우는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인정될지 안 될지도 해봐야 돼요. 그럼 소송하시겠습니까?
감정에서 감정비 3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어치가 인정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하고 3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150만 원밖에 인정 안 되면은 그 왜 소송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비 때문에 소송을 못 하는 거예요. 경락손해 소송해 달라? 못 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억대. 억대 이상이다. 국산 자동차도 승용차 1억 원 넘는 거 있어요. 또 외제차 뭐 2억, 3억. 그런데 엄청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수리비가 막 그냥 5천만, 7천만 원 들었다. 그럼 이 차는 차값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5천만 원 떨어진다. 그럴 때는 3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차값 떨어진 게 500만 원이 될까? 200만 원 될까? 그런 경우는 소송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매매 사업소 또는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감정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이 몇 군데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 지금은 법원에서 감정하세요. 입증하세요. 보험사가 아예 그 정도 인정해 줄게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보험사가 증명이 안 됐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감정해야 돼요. 경락손해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다쳤을 때 장애 남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다쳤어요.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장애가 남아요. 그래도 하던 일은 계속해요. 장애가 30% 남았다. 그 직장 계속 다녀요. 대신 힘들게 다니는 거죠. 사람에게 후유장애하고 자동차에게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장애가 남았는데요. 어디요? 어디 어떤 장애가? 저 여기 잘 못 쓰는데요. 아, 네,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잘 모르니까 내가 대학병원 교수를 지정해 줄게요. 어느 대학병원에 신경외과 어느 교수한테 가서 감정 받으세요. 신체 감정 받으세요. 그건 사람이 다쳤을 때의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신체 감정. 자동차가 사고 나서 수리한 다음에 차값이 뚝 떨어진 거, 그것은 차량 감정. 300만 원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경락손해. 나 소송할 거야. 하지 마세요. 소송 비용 못 건집니다. 못 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0만 원 받고 아이고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이번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사고 당하지 말라고 강력한 예방 백신 맞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